유네스코 세계유산이자 사적 제193호로 지정된 동굴음. 도성의 동쪽에 있는 아홉 기의 왕릉이라 하여 이름 붙여진 동굴음은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왕릉군으로 조선왕조 역사의 숨결을 온전히 느낄 수 있는 곳인데요. 이번 탐방에서는 600여 년 전의 재래를 느낄 수 있는 살아있는 문화유산 동굴음으로 떠나봅니다. 동굴음에 오면 일단 최소 9개 다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조선시대 왕릉이 한 곳에 집중적으로 모여있는 곳이 정말 이게 거의 유일한 곳이고, 지금 유네스코 왕릉은 세계문화유산으로도 지정이 되어 있어요. 지정이 되어 있고, 조선 왕릉에 대해서 괄괄적인 설명을 드리면, 일단은 조선시대 왕과 왕비의 무덤이죠. 왕과 왕비의 무덤이고, 이제 그러면 조선시대 왕은 27분밖에 없는데 지금 조선 왕릉은 총 42기가 조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유네스코의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된 거는 40기만 지정이 됐어요. 왜 2기가 빠졌을까요? 아시는 분? 뭐죠? 그렇죠. 북한에 하나가 신의 왕후 한씨, 태조 이성계의 첫 번째 왕비, 쉽게 생각하면 이방원 어머니 생모, 이분 무덤이 개성에 묻혀 있는 재릉이에요, 재릉. 그리고 이게 조선의 두 번째 왕 정종 아시죠? 별로 존재감이 없는 왕 정종과 정한 왕후의 무덤 후릉이라고 그래요. 그 무덤도 개성에 있어요. 보통은 여기 약간 스쳐 지나갑니다. 아, 요즘은 이제 구름이 그린 달빛 때문에 이걸 안 보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안 보면 안 되게 돼 있는데, 바로 이 수릉이라 그래가지고, 바로 이 헌종의 아버지이자 순조의 아들, 우리 효명세자라 그래가지고, 효명세자가 여기 보시면 생물년이 1809년부터 1830년이에요. 22세에 돌아가셨고, 1827년부터 1830년까지 아버지 순조를 대신해서 대리청정을 하는, 바로 그런 인물이고, 대리청정할 때 상당히 이제 좀 정치를 잘하고, 이때 이 드라마에서는 약간 그렇게 그려지는데, 사실은 이 효명세자 부인이 풍양조씨, 신정하고 되게 센 여인이고, 이 집안이 그나마 안동김 씨를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정치 세력이어서, 이 신정왕후가 나중에는 이거 보면 잘 아시죠? 우리 흥선대원군하고 이렇게 결탁을 해가지고 결국은 그 아들 고종을 왕위에 올리는데도 결정적인, 원래 돌아가셨을 때는 영경묘라 그래가지고 그 실제로는 지금의 의릉 근처에, 경종무덤 근처에 있다가 이곳을 옮겨옵니다, 이게. 그래서 이것도 보면, 그것까지 설명하면 진짜 머리 아프신데, 조선 왕릉은 좀 심하게 표현하면 반 이상은 철릉이에요, 철릉. 철릉이라는 건 뭐죠? 이곳에 있던 무덤을 다시 옮기는. 대표적으로 철릉한 무덤 뭐가 떠올라요? 세종대왕의 영릉 같은 경우. 원래는 아버지 태종의 무덤이 헐릉이에요. 그 옆에다가 보통은 또 아들이면 아버지 무덤 곁에 묻히고 싶어 하는 게, 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도 돌아가시면 뭐 우리 뭐 선조 무덤에 묻혀달라. 그러다가 그 헐릉 그 서쪽에 묻혔는데 거기가 막 무슨 물길이 나오고 뭐 이 형상이 좋지 않다 해서, 그래서 여주 영릉으로 옮긴 거고요. 우리 보면 인조의 뭐 장릉이라든가 뭐 이런 무덤도 철릉한 무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철릉을 해서 결과적으로 현재 온 위치는 바로, 그래서 이렇게 철릉하고 이러다가 뭐가 물색이 잘 안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 여기가 만만한 거죠. 우리도 보면 여기가 이제 검증도 됐고 골치도 안 아프고, 이것도 진짜 이런 것도 있어요. 왕릉을 조성하게 되면 그런 공사가 크단 말이죠. 그럼 이 주민들이 많이 그 동원이 돼야 돼요. 이 동네 사람들이 이게 잘해, 이런 거. 그 소위 말해서 알바 구하기가 쉬워요, 실제. 그렇게 될 수 있죠, 그죠? 이 자꾸 그런 경험도, 그 또 후대로까지 이어지니까 다 그런 노하우가 전래돼가 그런 것도 작용을 해요. 그래서 효명세자가 1830년에 이제 돌아가신 후에 이 무덤은 아까 그 의릉 쪽에 있다가 이쪽으로 옮겨진 게 여기 나오지만, 1855년 철종대 옮겨졌고, 그 다음에 그 부인 신정왕후는 그 당시로 치면은 상당히 장수예요. 지금 83세. 영조하고 거의 동일한 기록. 되게 장수를 해가지고 이 고종 때 이곳에 이제 왔을 때 이분은 바로 이제 남편 곁에 가는 거죠. 여기가 조선을 창업한 태조 이성계의 무덤 권은능입니다. 1408년에 돌아가셨고, 그 기록에는 양주 검암산자라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지금은 구리시지만 그 당시에는 양주였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처음에 돌아가시고 전에 아마 태조 이성계는 여기까지 자기 무덤이 조성될지, 보통은요
또 어떤 왕들은 수릉이라 그래가지고 목숨 숫자 써서 수릉이라 그래가지고 자기의 장지를 미리 살피는 경우가 많아요. 대표적으로 태종 같은 경우는 지금 그 내국도 있는 헐릉을 조성할 때 미리 자신의 그 수릉터를 봐둡니다. 그리고 세종도 마찬가지고 아버지 무덤계도 여기쯤이 좋겠다. 우리도 요즘은 많이 그러잖아요. 요즘 또 이렇게 연세 드신 분들이 이렇게 나 여기 뭐 그러다 못해 공원묘지 같은 경우도 뭐 이렇게 저희도 뭐 예를 들면 아버님 돌아가셨는데 어머님이 그 바로 옆에 이렇게 본인이 알고 있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 뭐 어떤 면에서는 태조는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풍수지리적으로 명단 그건 아들인 태종의 나름대로 의도가 작용했다. 그래서 이 태종이 돌아가시기 직전에는 사실 뭐라 그러냐 하면 마음은 당연히 그 계비가 묻힌 정릉에 묻혀 있었지만 태조 이성계도 저 아들 성격 알거든요. 저놈이 저거 뭐 저기 했다가는 완전히 나오고 더 난리 칠 거고 그래서 처음에 유언으로는 나는 한 고향에 묻히고 싶다 이럽니다. 어떤 면에서는 약간 태종 물 먹이는 거요. 네 완전 생고생 해봐라 이거죠. 거기 한번 갈라 그러면 너무 힘들죠. 그래서 이제 뭐 태종은 그렇게까지는 안 되겠고 이 풍수지리적으로 명당을 찾아라 해서 찾은 곳이 바로 이 금왕산 자락이고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아버지하고 화해를 한 것 중에 하나가 아버지를 생각하게 하기 위해서 고향인 함흥의 억새풀을 가져와서 이곳에 심는 것이 전통이 되어가지고 인조실록에도 보면 나옵니다. 여기는 북도에서 나오는 그 기록에는 청환이라고 하는데 저기 억새풀이죠. 억새풀을 해서 조선 왕들도 저것이 어느 정도 이렇게 요즘으로 치면 뭐 이런 훼손되거나 이러면 계속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요. 그래서 오늘 이 도서관에서 추진했던 이 답사를 계기로 앞으로도 또 이런 인문학이라든가 우리 역사 문화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그 많은 것을 또 이렇게 공부하고 또 이렇게 그러면 서로 좋잖아. 여기 계신 분들도 서로 이런 걸 주제로 이렇게 토론하고 그러면 뭔가 이렇게 좀 삶이 훨씬 더 풍부해지고 건전해진다.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무덤이 두 개 있거나 세 개 있거나 이런 거에 대한 그 숨어있는 뜻 같은 것도 잘 알게 되었고 또 조선 왕조가 옛날 왕릉이지만 지금 현대의 뭐 정치라든가 이런 사회 변화와 같이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좀 폭넓은 생각을 할 수 있게 돼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제대로 된 선생님 설명을 들으면서 보니까 의미가 하나하나 다가오는 게 아주 좋았어요. 뜻깊은 나들이었어요. 저희 홍은도담 도서관에서는 한국의 세계문화유산인 조선 왕릉에 대해서 강연 1회와 탐방 1회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신병주 교수님을 모시고 탐방은 여기 동구릉에서 진행을 했는데요. 수강생분들이 동구릉 탐방을 통해서 조선 왕릉에 대해서 더 많이 배우고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되시길 바라면서 탐방을 기획했습니다. 60가지 지은 풍경으로 조선의 정치, 사회, 문화의 모든 것을 밝혀보는 저자 신병주의 책 조선평전은 서울 성곽과 자신만의 사연을 간직하고 있는 조선왕릉의 역사, 인조반정의 역사 등과 같은 역사의 현장을 따라가면서 조선의 역사를 피부로 느껴볼 수 있도록 지어진 책입니다. 2016 도서관 기류의 인문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홍은도담 도서관은 2011년에 개관했는데요. 친절과 봉사정신을 바탕으로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지적욕구 충족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여 신뢰받는 도서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기리에! 민사!